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비만이면 본인이 비만일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예요. 연구에 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제일 앞에서 정말 강의 제일 열심히 들었던 여중생 한 명이 통통한 친구가 약간 통통한 친구가 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패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하다가 용기를 못 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를 좋게 가져갔던 이유가 사과였던 것 같아요. 사과를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내 죄의식이 많이 경감되겠죠. 진짜 은퇴하면은 사과나무 과수원이라도 해놨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 아 대. 제가 그 글을 쓰다가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써있는데 뼈 없는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그 브런치 어떤 사람이 알려주셔갖고 제가 수정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뼈 없는 걸로 썼다. 그러니까 순살치킨만 생각했나봐요. 순살치킨. 내가 뼈 없는 아무 말 대잔치 생각해서 되게 황당하게 뼈. 그러니까 전략해서? 뭔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게. 무슨 순살치킨만 생각하고 있었나? 오늘 그 27번째 시간 제목은 이제 가슴 아픈 실수 미안해 이제 사과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건 고 작가님 제 실화. 제 실화인데 어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쁜 일이 있었죠? 제가 어떤 못된 짓을 하고 또 오신 거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 고등학교 강의였나요? 네, 중학생, 아, 중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환경은 어떤 이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환경이다. 근데 그 예시를 할 때 좀 재밌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비만이면 본인이 비만일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예요. 연구에 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문제는 없었었는데 그날은 제가 딱 그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얘기 끝나자마자 싸했어. 분위기가 싸하면서 제일 앞에서 정말 강의 제일 열심히 들었던 여중생 한 명이 통통한 친구가 약간 통통한 친구가 갑자기 다 일어나더니 미안해. 그 강당 구석으로 가는 거야. 가더니 친구들아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순간적으로 패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 얘기 듣고 강사라고 모셨는데 강사가 과학적으로 되게 제 앞에서 제일 열심히 들었어요. 강사. 앞에서 막 끄덕이면서 뭐 권위 있는 사람이 너가 뚱뚱범의 주범이야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렇게 들렸던 거죠. 네, 진짜로요. 네. 원래는 이제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니,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죠. 네. 이게 이제 맥락적으로 어린이들은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패닉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강의가 됐겠습니까?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떻게 이게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럼 상처 입혔으면 이제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또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은 얘를 진짜 비만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것과 막 아니 막 온갖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머물러 있어 모르는데 또 이따 강사기 때 떠나야 되잖아요. 남은 시간에 이제 저 주최했던 분하고 대화도 하면서 대화는 말은 대화하지만 맨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따로 만나야 되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하다가 시간이 돼서 제가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도 그 친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글도 썼었잖아요. 생각이 났으니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깨우친 건 뭐냐면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느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친구 상처 입은 게 뻔히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걸 왜 더 솔직히 해서 좀만 더 용기 내면 게다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면서 중학생한테 미안하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료나 주변 사람한테는 그게 쉽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용기를 못 낸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친구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이게 이제 제가 가슴 아픈 실수인데 가슴 아픈 실수는 결국 나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 시 사라지지 않은 형벌을 준다라고 했거든요. 저를 계속 옷째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남고. 아 그 친구가 유튜브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 자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영상 편지 어느 카메라 보고 이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친구 미안해. 그때 그
내가 대변 나 좀 어. 내가 아저씨 대변인인데 그 아저씨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그 네. 그 사회 실험을 말하다가 아저씨가 잘못 얘기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 같아. 나도 아저씨도 미안해. 대신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어. 미안해서 이 영상 보면 마음 풀었으면 좋겠고 찾아온 맛있는 거 사줄게. 송도 한번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옷도 하나 사달라 그래. 그래서 제목이 미안해 친구예요. 미안해 친구야. 미안하고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실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또 이렇게 대인관계 같이 살아갈 때 명백히 내가 상처를 주는 거를 인지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확실히 상처 받았구나. 근데 용기를 못 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군. 여러분 이제 하나 제가 갑자기 이제 알려드리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랑 말하다 보면은 말을 서로 되게 끊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사과할 일이 아닌 게 우리는 대본이 없이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혼자 3000포로 빠져요. 그래서 딱 잘라주면은 이제 생각할 시간에 이제 있고 그래서 가끔 저는 다 잘 자르는데 고 작가님 제 얘기 좀 안 잘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혼자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이러고. 어이씨, 왜 이 형 안 자르지? 미쳤나? 딴 생각 하나? 열심히 듣고 있어. 그것도 내 얘기를 듣고 있어. 막 그러면서 한테 패고 싶어. 그러면 빨리 사과하세요. 저한테. 안 잘라서 미안해라고. 미안해, 친구야. 그러니까, 진짜. 내 얘기를 잘라야 되는데, 혼자 막 웃으면서 듣고 있어. 맞아. 입이 꼭 다물고 있어. 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기해드리면은, 저는 특히 센 말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또 상처를 많이 주고 다녔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고, 과격하게 하고, 막 속어도 많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망하는 이유가, 제가 사과를 뒤지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은퇴하면은 사과나무 과수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사과 대신 그 손편지들이 달려있어. 이때 누구한테 잘못하고, 이러면서, 어? 진짜, 아니, 저는. 엄청 크게 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 갈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사과를 잘 하고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했고 논리도 많이 딸렸고 뭐 실수도 많았는데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를 좋게 가져갔던 이유가 사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존심이 되게 셌는데 그 솔직히 사과 안 하는 건 자존심 센 건 상관도 없거든요. 그게 알량한 뭐 옹졸한 자존심이죠. 그게 제가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고 거기서 인간관계에서 잘못하면 빨리 냉큼 인정하는 게 빠르겠다. 싸움은 피하는 게 빠르겠다. 이제 그런 거 좀 배운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진짜 많이 읽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사과는 냉큼냉큼 하는 게 맞겠다. 저는 진짜 그것도 있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요즘에 이제 제가 우리 회사 저는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대표는 고용성 작가님인데 체인지 그라운드 대표죠. 정말 회사가 아니라. 네, 체인지 그라운드 회사 대표님이 고용 작가님. 왜 안 하냐면 내가 직원들 하도 쪼으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직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 임시 대표예요. 왜냐면 가서 조용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반성하는 제가 반성문도 진짜 쓰고 그거. 방금 썼잖아. 근데 내가 또 제가 잘 울잖아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울었잖아요. 제가 반성문 숨쓰고 울었어 그때. 그러니까 그 일종의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좀 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저 영준이랑 얘기할 때는 되게 제 상사예요. 냉정한 상사인데 얄짤 없어요. 뭐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서 진짜 얄짤 없습니다. 진짜 대놓고 화를 내요. 왜냐면 아니 대표가 못하면 회사 잘 돌아가지 않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상사 두고 싶지도 않아요. 반성하지 않고 아, 난 뭐 어떻게 뭐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강연을 듣고, 왜냐면은 강연 듣는 것 자체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빡세지? 왜 이렇게 노력을 강조하지? 막 진짜 저 사람은 안 쉬나? 저 사람은 뭐 여유가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쉽진 않겠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또 여러분은 저렇게 화면으로만 보잖아요. 제가 일을 진짜 저는 병적으로 일을 늦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특히 그 다음에 이쪽 판은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하는 것보다 빨리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적응되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서 뭐 저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회사가 안 살아남으면 일단 당장 망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저는 인격적 모독 그런 건 안 해요, 사실요. 전 되게 일할 땐 깔끔해요. 그다음에 저는 그 또 개인에 대한 배려도 되게 강해요. 이 친구들이 성장하길 바라고 이 친구들이 잘 되기 만할 만. 왜냐면 여러분 우리 회사의 직원의 한 뭐지나 한 70%는 무료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다가 뽑힌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아니라 무료 멘토링 프로젝트로 데일리 리포트도 쓰고 저를 뭐 매주 뭐 격주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이랑 너무 일하고 싶다 해서 자기들이 온 친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막 제가 막 너 우리 회사 막 와서 하자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다음에 뭐 들어오는데 경쟁률도 치열하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요 너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회사가 안 망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당연히 회사 안 망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도 중요하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너무 내 스탠다드 기준에서만 나는 의사결정권자 이 친구들은 직원인데 이 친구들이 져야 될 책임은 극도로 작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내가 부하로 준 건 아닌가. 그래서 막 구구절절 사과하고 웬만한 건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쓰고. 왜? 제가 또 말도 하면 목소리도 크고 말도 엄청 빨리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는 또 압박감도 엄청 심하거든요. 심지어 그런 건 다 없게 글로 하고 최대한 말도 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께서 이제 점점 더 아시겠지만 이제 둘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그 신 박사가 여기를 다 이제 대표잖아요. 전반 대표예요. 근데 제가 주력하는 건 뭐냐면 회사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이 신 박사가 우리의 리더로서 잘 세우게 하는 게 제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을 줍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돼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었다가 이게 성이 아니면 솔직히 거의 혐오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화를 내죠. 너 뭐 하냐? 갑자기 너 뭐 하냐 그런 막 거예요. 막 싸워. 너 장난하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게 이 친구가 자존심이 엄청 강한데 반성해요. 반성합니다. 하고 또 행동이 빨라요. 반응하자마자 글을 빡 올려 또 이렇게 막 글 쓰고 또 그 뭐지 우리 행아웃에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전 그 좋았던 거죠. 구체적 사례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다 보니까 뭐 만나질 않잖아요. 우리가 행아웃을 뭐 시도 때도 없이 쓰는데 그 메신저를 쓰는데 제가 일요일에 뭘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굳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일요일인지 몰랐어요. 일이 몰입하는 바람에 본인이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이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저희가 뭘 올려도 안 봐도 됩니다. 댓글 안 해도 돼요. 댓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통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날 몰입이 돼가지고 올렸는데 그리고 또 댓글을 좀 많이 하더라고. 그날따라 그러니까 나쁜 직원들이 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쁜 직원들이 있어. 나쁜 상사보다 나쁜 직원들이 많아. 자기 동료를 죽이는 직원들. 그렇죠. 대답을 막 신나서 많이 할까 나도 하다 보니까 왜 대답을 안 했지 그러니까 아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아, 그걸 제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날에 막 했는데 영준아 근데 내 봤을 때 네가 올린 거 일요일인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를 알고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말해도 그냥 나는 그것도 그날 업무를 지시한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그러다 보니 이제 상호 소통을 어떤 하다 보니까 왜 안 하는 사람 왜 안 하지? 나 그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뭐 일요일날 뭐 종교행사 하시는 분도 있고 많잖아요 각자의 아니, 삶에. 그게 룰이야. 아 자기 바쁠 거 아니야 일요일날요. 다 쉬는 것도 쉬고 또 힐링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일요일날. 근데 이제 몰라서 제가 바로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바로 사과를 했죠. 여러분 사과가 짱이에요. 되게 빠르긴 했다. 네. 진짜 사과가 짱. 얘기하자마자 바로 했으니까. 여러분 사과에 또 완벽한 게란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다쳤는데 그게 완벽하게 회복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내 죄의식이 많이 경감되겠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럼요. 일단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죠. 바뀔 게 없으니까.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니니까 정말 실수했을 때 그 미움받은 용기와 그 동급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훨씬 멋있는 거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또 앞으로 밝은 거죠 이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당장 스마트폰을 잡고 핸드폰을 잡고 카톡
쑥스러우면 카톡으로 하고 전화를 하세요. 전화. 이게 문자로 가는 것보다 감정은 진짜 목소리로 더 전달이 많이 되니까 아니면 찾아가던가. 일단 엄마, 아빠, 아들, 딸들한테 다 사과 한 번씩 해야겠죠? 애인, 부부, 네, 애인, 부부 와이프, 뭐 남자. 다 사과해야겠죠? 그다음에 동료 사과해야겠죠? 친구 다 사과할게요. 여러분 널렸어요. 여러분도 다 과수원집 사장님입니다. 사과가 널렸어요, 진짜. 리더분들 한번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부하 동료들 어떻게 했는지 해서 사과문 딱 한번 발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요즘이 사과 시즌인가요? 그 다음에 제철이네. 언제 사과 맞아? 사과 시즌. 제철 사과 한번 합시다 이번에. 제철 사과 맛있어. 그러니까 제철 사과 다 한번 하는 걸로 우리 약속. 아침에 아침밥 대신 사과 먹었어. 네, 저도 오늘 아침 사과 먹었네요. 똑같네. 야 좋은데? 약속하면서 우리. 뭐 저희가 만약에 항상 저희도 약속드리는 게 뭐 컨텐츠를 하다가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 실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 혹시 저희가 잘못한 건 바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항상 그렇게 막 약속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